북한에서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있기에 오빠, 자기야라는 말 하나로 자신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은 올해 1월 17에서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말을 들을말이라고 칭하고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저라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오빠, 자기야를 비롯해 남친 쪽팔린다와 같은 남한식 말투에 대한 핀셋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언어생활까지 통제하는 황당한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유미의 공간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한 여성의 일상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인 것 같지만 영상에 나온 지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지역이 바로 평양이기 때문이죠. 보통 북한이라고 하면 핵, 미사일과 더불어 궁핍하고 피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주기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첫 영상에서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하고 변화 중인 평양의 모습들과 주민들의 일상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과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줄 것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이후의 영상에서 음료, 아이스크림 상점 방문, 유원지를 찾아가 놀이기구를 즐기는 모습, 운동센터에서 개인 PT와 요가 수업을 받는 모습 등 약 10개의 영상들을 통해 자신과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운동센터에서 PT를 받는 영상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 운동센터로 명명하도록 해줬다라고 하고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설명하며 김정은이 평양 주민들의 식량량 개선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 등 평양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평양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강조도 빼놓지 않았죠. 그리고 유미의 등장 이전에도 영국식 영어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북한 유튜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11살 소녀 임송아. 송아는 지난해 4월에 등장해 현재 2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송아 역시 유미처럼 워터파크에서 놀기, 과학기술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과 같은 일상 영상을 올렸으며 한 영상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인 것 같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점을 갖게 하는 포인트가 많아 이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먼저 유튜브 계정. 북한 주민이 개인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부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며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고도로 검열된 인트라넷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유튜브 계정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허용된 소수의 특권층조차도 말이죠. 영상 속에 나온 오락시설들 역시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상 속에 나온 장소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장소가 아니라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북한은 놀이공원을 운영할 만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한 날에만 운영이 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송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해리포터라고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남한을 포함한 외국 콘텐츠를 유포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만큼 외부 문물의 유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류 콘텐츠 시청 및 유포를 하여 처벌을 당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대놓고 외국 소설을 좋아한다고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온 식량난 문제. 최근 대북 소식통은 특별시, 부촌 등으로 꼽힌 개성시에서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았던 개성시조차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 발사한 미사일 71발. 이 발사 비용으로 북한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값과 맞먹는데 고난의 행군의 버금가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올라오는 북한의 브이로그가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요? 북한 관련 전문가 역시 브이로그 영상들에 대해 잘 준비된 연극 같다라고 하며 영상 제작의 목적을 보다 부드러운 접근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해외에 퍼져있는 북한의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씨, 이렇게 화려한 포장지로 북한을 감쌀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감싸도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계속 방치한다면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하면 떠오르는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군대처럼 비장하고 공격적인 느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 쉽게 말하면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나온 영상을 본다면 그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련된 무대와 의상, 트렌드에 맞는 편곡, 기존 북한 가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기에 상당히 혁신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부터 북한은 국내의 자본주의 사상이 스며드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기에 북한 대중문화에 나만의 색채가 나타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문화를 자세히 본다면 곳곳에서 나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앞선 영상처럼 우리는 북한 가요라고 하면 이러한 군대 느낌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가곡, 클래식 위주로 편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겁고 비장한 느낌이 더욱 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무대를 보면 화려한 무대 의상과 조명, 다양한 스타일의 편곡, 현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무대들을 보면 K-POP 무대의 상당 부분을 반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몇몇 곡에서는 익숙한 K-POP 멜로디가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3세대 대표 걸그룹 중 하나인 여자친구의 노래, 한국 유명 걸그룹의 노래를 북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그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니 어떤가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들도 비교해서 듣는다면 멜로디와 박자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회 선전 매체 영상에서도 유명한 한국 가요의 멜로디가 쓰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한국 가요의 멜로디를 따와서 기존의 북한 가요에 접목하여 체제 선전에 이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K-POP을 악성함이라 칭하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만큼 한류에 대한 단속이 심한데 한국 가요의 멜로디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꽤나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일부일 뿐이고 아직 나만의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식품 영역에서도 나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고기 맛 즉석국수라고 적혀있는 북한의 라면. 그런데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알아차리셨나요? 바로 한국의 국민라면 중 하나인 신라면. 텍스트를 뺀다면 색상은 물론이고 디자인 배치도 신라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 다른 국민라면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약 30억 개를 팔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가 부러웠던 걸까요? 북한에서도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매운 닭고기 맛 볶음국수. 약간 다른 듯 하지만 닭 캐릭터가 불을 뿜고 있는 것과 디자인의 배치가 불닭볶음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리퐁은 밀살튀기, 바나나킥은 바나나 튀기과자, 양파링은 튀기과자 양파맛, 초코파이는 초콜릿 단설기. 제품명만 순우리말로 바꾸고 디자인은 남한 제품 거의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북한 제품 중에 혹시 특이점이 있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특이점은 바로 바나나 튀기과자에 있는데요. 포장지에 있는 곰 캐릭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곰은 미국 디즈니사의 곰돌이 푸를 연상케 합니다. 비록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카피에 불과하지만 비사회주의를 격렬하는 북한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디즈니 캐릭터를 북한 제품에 넣었다는 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문화 유입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하며 공포 정치에 나섰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기존 문화에 남한 문화를 도입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 어떤 사람은 그저 남한의 문화가 부러워서 카피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체제 결속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에 단순 카피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개입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테죠. 강한 통제에도 꾸준히 유입되는 한류와 자본주의 문물, 그리고 그것을 접하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공산주의 체제에서 조금씩 눈을 멀리하는 장마당 세대. 김정은도 기존의 낡은 방식으로는 장마당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더욱 수준 높은 문화로 이들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외부의 문물을 계속 카피한다 해도 북한의 문화 수준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거치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지 그 속은 여전히 수령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대중가요가 사랑받는 이유도 사랑과 더불어 사람들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김정은 씨, 북한이 진정으로 문화 강국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기존의 체제를 버리고 세계를 향해 북한을 개방하길 바랍니다. 자유를 억압한 채 어설픈 따라하기로 주민들을 세뇌시키려 할수록 이것은 큰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